누나에게 용돈 좀 달라며 땡깡 부리는 남동생. 코인으로 몇 천을 날린 놈이라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있는 남동생. 이거 딱 보니까 사채 땡긴 것 같은데요. 급하게 누나에게 연락하고 전화를 받은 누나의 표정이 구겨집니다. 곧이어 무릎을 꿇으며 시간을 달라며 부탁하는 남매. 여자의 진심이 통했던 건지 남자는 그럼 이 저택의 가정부가 되어 가사노동을 하면 하루에 100엔씩 깎아주겠다 말합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바로 환복하는데요. 그렇게 첫 가사노동이 끝나자 남자는 연장근무를 부탁합니다. 대신 200엔. 빚더미에 앉은 동생 때문에 누나가 참 고생이 많네요. 집에 들어온 여동생, 오빠밖에 없는 걸 확인하고 남자친구를 데려옵니다. 둘은 담소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짜보는데요. 벽 뒤에 사람이 있네요. 이야기가 절정에 다르자 오빠는 이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힘쓰다 여동생의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빵에 들어가서 나머지 대화를 나누는데 문단속을 제대로 안 했나 보네요. 뭐 그렇게 대화가 끝나려던 찰나 이번엔 청소를 하던 여동생이 방에 난입합니다. 밤이 집에서 이딴 짓을 저지르냐며 화를 내자 역으로 화를 내고 나가는 여친. 이번엔 여동생이랑 대화를 나누면 되겠는데요. 닌텐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 쌍둥이 자매. 외형은 거의 닮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보이네요. 언니는 남친을 만나러 간다는데 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남자가 질투났는지 갑자기 따라옵니다. 남자도 헷갈리지만 옷이 달라서 그나마 구분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언니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동생은 남자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직은 어색한가 본데요. 뭔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동생. 결국 동생의 응석을 받아주는 남자. 근데 언니녀는 에어팟 끼고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 그냥 언니랑 공유하는 거 아닌지 의심됩니다. 누나와 고등학생인 의붓 남동생은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셔서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본인 앞에서 스타킹을 신는 누나를 보며 정신이 나가 물을 쏟아버리죠. 누나를 향한 애증, 애정이 커진 것 같은데요. 그날 밤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이 유머를 분노를 느끼는 남동생. 아마 증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아침에 동생을 깨우며 무언가 보게 되는데 곤란한 상황을 겪은 후 빨래를 하다 동생의 속옷을 보곤 아침에 일이 떠올라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동생의 친구가 집에 방문하는데 과제 때문에 집에서 미리 기다리기로 했다네요. 그런데 동생이 너무 늦자 어색한 나머지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나에게 달려드는 친구 새끼. 그러곤 전화하려는 누나의 전화를 빼앗아 그녀를 저지합니다. 남매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친구까지 가세하는 걸까요? 방학을 맞이해 집에 왔는데 양누나가 페인골로 나와 마중합니다. 혈육은 아닙니다. 암튼 분명 도쿄에서 대기업 다니며 떵떵거리던 누나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냐 묻자 입닥치라며 우동을 음미합니다. 누나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와 직장에서 잘린 자신의 처지와 회사에 대한 분노를 삭히고자 헤비메탈을 들으며 몸부림치는데요. 동생은 방을 지나다 누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갈수록 심해지는 누나의 몸부림에 틱장에 경련 같은 게 왔다고 생각한 건지 괜찮냐며 누나를 깨워봅니다. 괜찮다고 꺼지라고 말하지만 동생도 많이 놀랐는지 감정이 주체가 안 되나 보네요. 아버지를 죽이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내 모녀.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유산 대신 큰 부채를 남기고 떠나게 되고 화가 난 채권자들이 그들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하지만 집엔 막내 혼자뿐. 의심이 많을 것 같으니 택배원으로 위장해 집에 침입합니다. 강하게 저항해보지만 장정 4명을 상대하긴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당한 뒤 다음 타겟인 큰언니는 바로 굴복합니다. 다행히 둘째가 도착해 경찰서에 신고하려 하지만 이내 바로 제압당하는데요. 이 정도면 불법 추신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 오나요?